전차 끝났네. 오케이. 자, 고개 들어보세요. 변화에 대해 한번 봅시다. 네, 다 왔군요. 자, 처음부터 한번 봐봐요. 짧아 보세요. 여기 봅시다. 자, 올바른 것을 모르고 고문석하고 해석하고 이유를 쓰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봅시다. Bad weather, 나쁜 날씨. 날씨가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죠. 좋지 않은 날씨가 first, 목적어, 그 다음 뭐요? 초보동사 써야 되겠죠. First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요? 능동일 때는 초보정사를 써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나쁜 날씨가 강요했어요. 시켰어요. 우리가 to call off. call off는 수고 알아두셔야 돼요. 취소하다의 뜻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소풍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나쁜 날씨 때문에 소풍 취소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이요. I told. 잠깐만. 지우겠죠? I told. told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told는 뜻 뭐예요? 말하다의 뜻이잖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I told. 나는 말했습니다. 말이야. 투부정사. 이 told. tell이라는 단어는 3형식, 4형식, 5형식에 다 쓰일 수 있어요. 알았죠? 여기서 5형식으로 쓰일 때 tell, 목적어, 투부정사가 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마리아 보고 to give 주라고. 뭘요? be 나에게 a call 전화를 주라고요. 뭐한 이후에? 전형식상 끝마친 이후에. 됐나요? 그게 답이고요. 그 다음이요. need도 want라는 동사 나왔었죠. want 목적어 투부정사 기억날 거예요. 5형식일 때요. 그죠? need은 원했어요. 그의 형이요. 뭐요? to teach를 써줘야 되겠죠. 그지? 그의 형이 가르치기를, him, 그를요, 뭐를 가르치는데, 그에게 how to drive,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고문석 박제에 다 써놨으니까 본인 거랑 꼭 맞춰보시고요. 알았죠? 그 다음, 4번 갑시다. 4번이요. keep, 명령문이네요. 그죠? your eyes, 너의 눈을, 4번 문제는 별표해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눈은 closed가 답이야. 감겨지는 거야. 알았지? 이리 꼭 체크하세요. Close. 나요? 너의 눈은 감겨지는 겁니다. 알았죠? 눈을 감으세요.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눈은 감는 게 아니라 감겨지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다. 알았지?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시험이 나왔을 때 또 틀린다. Until. 뭐 할 때까지요? I tell. 내가 너한테 말할 때까지. 뭐를요? 너에게. To open. 네가 눈을 open the box. 박스를 여기서까지.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박스를 열어. 그렇게 말할 때까지 눈 감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이거 다 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게 있던데. 이를 테스트해서 선생님이 답을 잘못 체크하고 잘못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볼게요. 자, 다음 5번 가봐요. 자, I'm sorry. 유감입니다. 미안합니다. To have kept you. To have kept. 여기 좀 밑줄 쳐놓으시고요. 아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완료 부정사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하나 먼저이라는 걸 쓸 때 to have pp를 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야 돼요. 알았죠? 미안한 게 언젠데요? 지금이잖아요. 현재잖아. 그치? 너를 기다리게 한 건요. 과거입니다. 알았죠? 과거에 기다리기에서 지금 미안해라는 뜻이에요. 됐어? To have pp 꼭 체크. 완료 부정사입니다. 미안해. To have kept you. Keep 목적어 ing 꼭 체크하시고. 네가 기다린 거니까 능동이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ing. Keep은 지각동사가 아니지만 뭐요? ing 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ing 온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꼭 체크하세요. 됐어요? 꼭 체크하시고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죠. 5번 문장도 되게 중요하네요. 킴 목적 아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가요. Do not leave. Leave는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의 뜻입니다. 5형식에 쓰일 때요. Your belongings, 너의 소지품들을. 그 다음 여기 봐. Leave도 지각동사 아니지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never를 쓰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건 둘의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완 관계가 능동일 때 하는 거고요. 그냥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무조건 뭐 PP 쓰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뒤에 게 답입니다. 6번도 별 필요하세요. 어려운 문제죠. 내버려 두지 마세요. Your belongings, 너의 소지품을 unattended, 쳐다보지 않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집중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너의 소지품을 방치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했나요? 이디움 꼭 체크하시고. 어렵습니다. 알았지? unattended라는 단어도 어렵고요. 알았죠? 옆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6번 별표했나요? 다음요. 7번 가요. 제니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makes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외모. 여기서 룩은 명사죠. 외모란 뜻이에요. 그죠? 그녀의 외모를 different,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different라는 형용사 쓰십시오. 그죠? 다른 게 보이고 만들었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꾸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나 봐봐요. 선생님, 이 헤어스타일 언제부터 했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면 나를 다 알아봅니다. 나는 걔 누구지 몰라. 근데 어? 너 성능이 맞지? 그러면서 다 알아봐요. 나는 걔 모르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머리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와이프가 말렸어요.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가 짧아야 돼요.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카락까지 길게 되면 헬멧 쓴 것처럼. 미안해요. 자, 알았죠. 자, 그 다음이요. 8번 갑시다. 8번도 별표하세요. 아, 이거 어려운 구문입니다. 나중에 이걸 따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우리 사실 문법 공부할 때 이거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수능 어법 기출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이슨은요, 알았습니다. It! 선생님이 본문서에는 꼭 보세요. It은 가목적어입니다. 진짜 목적어가 길어져서요, 가짜 목적어 있어줘야 돼요. 그럼 진짜 목적어는 어디로 가는데요? 맨 뒤로. 알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Very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목적격 보호자리 hard 써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들아, hard하고 hardly는 다른 단어라고 그랬어. 그래서 hard의 부사형은 hardly야. 미친 겁니다. 알았지? 뜻 자체가 다른데? hard는 딱딱한, 열심히 하는 이런 뜻 갖고 있잖아. 그지? 근데 hardly는 또 뭐라고 그랬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부사라고 했어. 그지? 되게 중요합니다. 제이슨은 알았어요. 매우 힘들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진짜 목적어 자리입니다. 알았지?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3학년이나 아니면 고1 올라가거나 고2 올라갔을 때 내신 대비할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나오면 아마 모든 선생님이 그 문장 암기하라고 시킬 겁니다. 알았죠? 영작, 서술형, 혹은 어법 문제 단골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꼭 체크하십니다. 자, 뭐 하는 게 어려운데요? To keep the conversation going. 그 대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find 나오면 제발 좀 발견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뭐라고 생각하다 이 뜻이에요. 알았죠? 제일 첫 번째 뜻이. 됐니? find.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다음은 뭐라고요? hard라는 목적격 보호 형용사 쓰셔야 됩니다. hard리는 말도 안 돼. 해석도 안 되고. 알았어? 그래서 8번 답은 앞에. 그 다음 9번 가요. The noise, 소음이네요. From outside, 바깥쪽으로부터 들리는 그 소음은 kept, 유지시켰어요. sound라를요, awake, 깨어있겠군요. 형용사 써야 됩니다. 했나요? awoke는 awake, 동사 awoke 과거형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앞에 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이요. 지난 시간 데일리 테스트 한 거 여기 스프링노트에 다 붙여져 있죠? 그거 잠깐 펴보세요. 내가 지난 시간에 잘못 설명을 해줬는데 잘못된 건 수정시켜드려요.
거기요 몇 번 문제 보시냐면요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찾았나요? 재성님 지난번에 결석했었지. 네. 어, 그래. 3번 문제 차현님 얘들아 3번 문제 이거 샌드 답 아니야. 샌드가 답이야. 잘못됐어요. 샌드 체크하세요. 샌드가 답입니다. 여기 봐요. You 주어죠. Have 동사지. 그지? 오형식으로 쓰였어. The document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인데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보라고 그랬어? 동사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어? 아니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그때 동사 보라고 그랬어요. 능동이면 have니까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아. 됐어? 근데 봐봐. Can you have? 너 시킬 수 있어? 그 서류가 보내지는 겁니다. 알았지? 수동이에요. 그래서 sent가 답입니다. 수정하세요. 알았죠? 어, 수동 관계라서. have 사역동사가 필요 없습니다. 둘의 관계가 수동이라서 이거 pp 쓰셔야 돼요. 알았죠? 선생님 잘못 얘기해 주세요. 됐나요? 어, 그것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수정 다 했죠? 그지? 어, 수정하시면 돼요. 자, 오늘 데일리 테스트 한 거 좀 꺼내라 보세요. 선생님 돌아가면서 좀 볼게요. 일단 우리 오늘 수업한 부분 먼저 좀 띄워놓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감각으로 푸실 때 다음 불러야 돼요. 둘의 관계가 수동이라서 이 어려운 것도 잘 풀어보네요. 그 다음
프로플은 다른 뜻은 뭐라 쓸게요? 그죠? 프로플은 취소하다라는 뜻 꼭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틀린 건 몇 번 몇 번인가요? 답을 우리 나머지 답은 다 봤어요? 그래요. 이유는 내 거 선생님 붙여주시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문서도 선생님 거 문제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붙여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위에 건 붙여내가지고, 니 거를 위에, 내 걸 안에. 그래서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했네. 잘했어. 단어는 모르는 것들은 조금 외우세요. 알았지. 여기 있는 거 다 필수어이라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잘했어. 그 다음에, 또 들었을까요? 5번? 5번 왜 들었을까요? 사람이니까 얘가 기다리는 거 맞는데. 그래서 웨이팅. 근데 거기가 있는 거죠. 그죠? 미안해. 시켜서 너를 기다리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운동. 다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다 틀렸네. 이거는 봐봐. 미국과 동사라는 거 알았어. Your belongings, belonging을 알았는데, belonging 원래 가지다 이 뜻이야. belonging 하면 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소지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물건이라는 얘기죠. 물건은 하겠어요? 다 하겠어요? 다 하겠지. 해석 못 하더라도, 그 관계가 수동이 됐구나. 그래서 답은 이거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게 답인데요. 산드라가 깨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쓸까요? 다 틀린 어떤 거예요? 해석이나 이유 말할 것 같다고. 4번. 그 다음에요? 없어요? 4번 틀렸어요? 이건 꼭 외우세요, 오늘. 눈은 감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스업 그냥 나무서 잘했네요. 잘했어요. 이유나 해석 같은 거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보고 꼭 수정하시고요. 모르는 단어 꼭 찍으세요. 그래요? 다 틀린 건 어떤 거냐? 답을 틀린 거 아니요, 답을 답만 틀린 거예요. 답은 틀린 건 없어요? 해서 모르는 건 바로 선생님 보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해석이 어려웠었죠. 그죠? 그 다음 필기가 있었고 그래요. 좋아요. 진짜 잘했네. 그 다음에 됐어요. 틀린 건 뭐예요? 요거? 다 틀린 거예요. 6번? 8번은 해석을 그래요. 이거봐요. 이건 봐봐. 리브가 동생 잘 알았어. 빌롱이스라는 단어 알아줘요. 빌롱이 어디 어디 속하다 머무를 갖다에 대해서 있어요. 빌롱이스는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소지품이라는 거지. 소지품은 물건이죠. 뒤에 있는 건 해석도 잘 몰라도 물건을 당하겠지. 물건이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두 방귀가 수동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알았죠. 해석 틀리거나 공문서 틀리거나 듣고 오면 좀 확인하세요. 자, 칠판 좀 보세요.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자, 오늘은 41페이지 나갈 차례죠.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칠판 좀 봅시다. 고개 들어보세요.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삼는 오형식 동사를 했습니다. 여기 봐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명사 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았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name이라는 단어와 call이라는 단어를 밑줄 좀 쳐보세요. 이게 기출입니다. name하고 call이. 컴퓨터.
이렇게 해줬구나. 하나씩만 써야 돼. 자, 여기 봐요. 5형식에서요, name, 콜이 기출인데요. 여기 봐요.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name, 명사, 명사, call, 명사, 명사라고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name, 명사, 명사. name이 뜻 뭔데요? 뭐뭐라고 이름 붙이다의 뜻이잖아요. 그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의 뜻이고요. 이름 붙이다요. call도 call, 명사, 명사. 명사를 명사라고 부르다. 나는 불렀습니다. 그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불렀어요. 미안합니다. 자, 자, 다시요. 나는 불렀어요. 그 강아지를 해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강아지 명사, 해피 명사.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명사, 명사.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제일 중요한 건 네임하고 콜이었습니다. 나머지 동사도 한번 볼까요? 레이블, 우리 라벨이라고 많이 읽죠. 그죠? 이것도 뭐뭐라고 라벨.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 붙이다? 라벨. 명명하다? 뭐 하여튼 이런 거네요. 그죠? 라벨화 하는 거니까요. 그 단어고요. 어포인트는 뜻 뭐예요? 어포인트. 어? 포인트. 어포인트 같은 건데. 지명하다 이지. 알았죠? 명사를 명사라고 지명하다. 명사로 지명하다. 알았지? 나는 그 사람을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어, 명사 명사요. elect는 선출하다죠. 그죠? 나는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elect 뽑았습니다. 선출하다. 됐니? 어. make는 만들다의 뜻이고요. cancel은 고려하다의 뜻이죠. 그럴 때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오는데 여기 봐. 얘를 얘로 부르다야 알았지? 명사 오는 건데 이 단어들을 특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임하고 콜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기출 단골이니까요. 자, 이것만은 짚고 가자. 한번 봅시다. 4형식 동사일 때 make와 5형식 동사의 make를 구분하는 방법은 동사 뒤의 두 번째 명사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다. 얘들아, make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쓰이는 십세야. 알았죠? 그지 같은 동사입니다. 알았지? 다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오늘 첫 걸음 아래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정해놓고 할까요? 어디 할까요? 우리 5번, 6번만 좀 풀어볼까요? 5번, 6번만 풀어보세요. 구분 분석하세요. 알았죠? 구문성은 필수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문 분석은 필수니까 꼭 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 다 했을 거라고 믿고 5번 가봅시다. 자, The King, 그 왕은 주어네요. Appointed, 지명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뭐를요? His son, 그의 아들을. 뭐를요? His successor. Successor는 여기 봐봐. 뭐 어이시라는 아닌데 성세스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성공하다의 뜻이. 성공에 걸렸다. 그죠? 성공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계승하다의 뜻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얘들아, 성세스. 성세스의 동사형이 뭔데? 동사형이 뭐예요? succeed야. 알았어? succeed가 동사인데 동사를 써줄까? succeed. succeed가 동사인데 이거 동사도 뜻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성공하다고 계속하네. 됐나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형용사가 두 개야. 석세스풀이 있고 석세시브가 있어요. 두 개 다르다는 걸 알아주셔야죠. 석세스풀은 성공의, 성공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석세시브는 또 뭔데요? 연속하는, 계승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 다르다는 거 알아주셔야죠. 알았죠? 형용사가 두 개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봐봐. 어휘 문제 두 개 바꿔놓고 많이 하시냐 많이 물어봐. 알았지?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됐어요? Successor 여기 봐. 5R 붙었잖아. 우리 5R 붙으면 대부분 다 보여. OR이나 ER 붙거나 IST 붙으면 사람이란 거 알지? 그지? 어.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그지? 후임 문자. 됐어? 어. 그 왕을 지명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의 계승자로, 후임자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네가 왕 해먹으라. 이렇게. 됐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Successor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지?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가 뭐였는데? 목적 기법을 찾아 밑줄을 그라 그랬어요. 목적 기법은 누군데요? 얘요. He's successor. 됐나요? 어. 그 다음 6번 갑시다. I 나는요. Consider 생각해요. 간주해요. 뭐를요? Mistakes 목적어죠. 실수들을 뭐라고? An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적 기법. Of the learning process 배우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네. 그치? 어. 배우는 과정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여기입니다. 생각합니다. 간주합니다. 됐니? 여기 봐봐. Consider는 되게 중요한 오형식 동사인데요.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호도 나오는데요. 그죠? 여기에 as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a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알았지? 여기서 as를 뺀 거죠. 그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나는 여기입니다. 생각합니다. 간주합니다. 실수를 뭐라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중요한 부분? 학습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았지? 나와 같이 수업하면서 내가 문제 풀어봐. 이거 숙제해봐. 했는데 뭐 틀렸어. 상관없어. 너네 한번 왜 다니는 건데. 그지? 다음에 뭐하러 다녀. 그죠? 나하고 틀리는 거 수정하면서 왜 틀렸는지 알아가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나 중요한 시험에서 안 틀린 거예요. 그지? 아. 자, 숙제요. 1, 2, 3, 4, 7, 8, 9, 10 해옵니다. 알았지? 이따가 선생님 진도 나가는 거 보고 해석도 추가할 건지 아닐 건지는 나중에. 알았죠? 넘어갑시다. 실력 따지기 나왔네요. 실력 따지기도 우리 문제 몇 문제 풀어봅시다. 아, 숙제였어도 돼요? 어디요? 어디 숙제였었어요? 실력 따지기 다 숙제였어요. 아, 네, 네, 착각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채점 다 돼 있습니까? 너 봐봐. 내가 문제 풀라고 하는 건 채점 다 돼 있어야 돼. 채점하기까지 숙제야. 알았어? 어. 학원에 와서 꼭 찍... 야, 이 니네 이거 답지 냈냐 안 냈냐? 답지 냈어 안 냈어? 안 냈지? 싸움을 다 내놔, 답지. 빨리. 답지 어디 있어? 답지. 답지 주세요. 답지. 답지 주세요. 답지. 집에 왜 남겨? 집에 왜 남겨? 그랬어? 답지 주세요. 답지. 아, 오케이. 학원에 와서 뭐요? 집에 답지 갖고 와.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오늘 여기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명이죠. 세놈. 어? 이름이 또 색깔이 달라? 야, 왜 색깔이 다르니? 이거 나 생명 아니지 지금? 색깔 다르지? 그치? 어. 답지 3명 냈어. 6명 갖고 와야 돼. 알았냐? 어, 6명. 왜? 넌 답지 어디 있어? 어떤 파란 먹었어? 이런 이씨 집에다가 답지 넣어. 답지 갖고 와. 알았죠? 6명 갖고 오세요. 채점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채점 왜 안 했어요? 채점하니까 쉽겠네. 뭐요? 뭘 못해요? 너는? 민경은? 어? 답지가 없어. 답지가 없어? 채점 못했어? 답지 여기 있잖아. 와서 채점해야지. 알았어요? 와서 가서 채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채점까지 꼭 해보시고요. 나 봐봐. 어법 시간이니까 채점까지 다 하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겠죠. 내가 데일리 테스트 하면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질문했는데 왜 이건 이게 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았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알았어. 됐어. 어. 그래. 그러면 우리 44페이지가 봅시다. 44페이지 숙제 내었었나요? 네. 44페이지만 내었었죠. 네. 45페이지는 안 내었었지. 네. 그치? 미안한데 오늘 45페이지 숙제. 이것도 해놓으시고 숙제하시고. 채점은 기본이야. 됐나요? 46페이지 안 내었었죠. 그죠? 숙제 안 내었었지. 46페이지 펴보세요. 46페이지 1, 2, 3, 4, 5, 6 다 풀어봅니다. 시작. 시간 3분 드립니다. 어느 풀어봐요? 얘들아, 풀 때는 근거를 갖고 풀어야 돼. 알았지?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지루야. 안 보고 풀어야지. 그걸 못 풀면 되지. 와, 씨. 그래서 풀어.
다 없잖아. 다 없잖아. 들어봐. 어, 다 부르면 얘기하세요. 전 다 했냐? 됐어? 회사님 다 했니? 왜 문제 남았어? 어? 풀고 나면 얘기하세요. 됐나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한 몇 번인가요? 얘기 들어가면 다 풀잖아. 어? 지명하면은 얘기할 거야? 도현아? 딱 몇 번이야? 2번? 왜 답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2번이 벌떡 일어나갖고 내가 답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왜 2번이 답인데? 얘기를 해줘야지. 근거 얘기해 빨리. 왜 2번이 답이야? 어? 몰라? 얘기를 하니까 얘기 왜 하네? 물어보잖아 지금. 왜 2번이 답이냐고. 어? 뭐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2번이 답인 건 어떻게 알아? 2번이니까 왜 맞냐고. 지금 몇 번 얘기해. 2번이 왜 맞아. 빨리 얘기해봐.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2번이 왜 답이야? 아, 저번에 답지 봤었을 때 2번이 답이라고 써있었어? 그러면 왜 2번이 답이냐고. 어법을 누가 이렇게 푸냐. 진우야, 2번이 왜 답이야? 근데 아니 여기 봐봐. 1번은 왜 답이 아닌데? 1번은 왜 답이 안 돼? 이걸 해석으로 풀었어, 어법 문제를? 제인은 알았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어. 지루해. 이것도 지루해. 재밌어. 흥분돼. 해석으로 풀면 다 맛이 다 답인데? 이거 왜 2번이 답입니까? 몰라 아무도? 니네 대답 안 하면 숙제 내가 어떻게 내줄 건 줄 알아? 근거 다 써오라고 그럴 거야. 알았지?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문법 할 때 감으로 풀라고 그랬니? 해석해서 풀라고 그랬니? 아니지. 공식대로 풀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봐요. 알겠어요? 앞으로 숙제 추가될 거예요. 알았죠? 대답 못하면. 왜 이거 2번이 답입니까? 왜 2번이 답이야? 지각 동영화? 해가지고 ING 붙은 건 다 되니까 그 뒤에 형용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익사이티가 다 저 익사이티가 다 많이 파운드가 누가 지각 동사로 가르쳐줬냐? 선생님 내가 파운드를 지각 동사로 얘기해줬어? 그 파운드의 현재형이 뭔데? 파인드. 파인드가 지각 동사야? 책 찾아봐. 지각 동사에 파인드 써있는지. 파인드 지각 동사야? 아, 아니. 와, 수업 백날 해줘도 다 모르는구나.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규민아, 왜 2번이 답이야? 형용사 봐야 되는데. 그래요.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는 다 형용사예요. 얘는 뭔데요? 동사예요. 익사이팅.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얘들아, 문법은 공식대로 푸는 거야. 근거 가지고. 2번이 답인 것 같아. 이거 안 돼. 니네 그럼 문법 문제 못 풀어. 앞으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큰일인데? 알았어.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더 추가해 줄게. 알았죠? 다음은 2번입니다. 얘 형용사고 얘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예요. 됐어요? 얘만 품사 뭐라고요? 동사예요. excite는 흥분시키다라는 동사거든요. 여기에 excite 넣어주려면 어떻게 써줘야 돼? 뭐 써줘야 돼? excite 넣고 싶어. 뭐 써줘야 돼? exciting 써줘야지. 그지? 왜? 제이는 알았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는 거잖아. 그지? ind 써줘야죠. excited는 왜 안 되는데요? id는 왜 안 돼요? excited는 왜 안 되는데? 몰라? 이게 뭐? excited는 왜 안 돼? 안 되는지 대답 못하면 되는 거야? 된다고? 혜성아, 이디는 왜 안 되니? 몰라? 수동이라고? 민규야, 이디는 왜 안 돼? 뭐라고요? 과거 분사 뭐요? 아, 이게 막 크게 이렇게 막 안 들려. 어? 수동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따봐봐. 내가 수업시간에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은 다 사람이 느낄 땐 수동태 형태로 써준다고 그랬지. 그지? 영화는 사람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뭐 써줘야 돼? ing 써줘야 된다. 이해됐냐? excite가 뜬 뭐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뜻이 뭐야? 흥분? 하다야? 흥분시키다잖아. 그지? 그래서 exciting이 답이라고. 큰일이네. 어버 하나도 모르네. 2번. 2번 넘어옵니다. 2번. 응. 몇 번이요? 2번 답 뭐예요? 죄송해요. 1번이 5번이요. 1번하고 5번이요? 나 봐봐요. 이거 답 두 개예요. 됐어요? 답 두 개라고요. 나 봐봐요. 답 몇 번 몇 번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해보세요. 1, 3, 답 몇 번이야? 1, 3, 답. 답. 1, 3, 답. 답. 1, 3, 1, 5. 답 몇 번이야? 1번 왜 답입니까? 죄송합니다. 구문석 했더니 틀려? 민규야, 1번 왜 답이니? 메이크가 사역동사. 어, 사역동사라서. 투부정사. 어. 투부정사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뭐 써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지용, 3번 왜 답입니까? 어. 뭐 써줘야 돼요? 됐어요? 답은 1번하고 3번입니다. 알았죠? 여기 봐요. make 사역동사, be 목적어, 동사 원형화해야 됩니다. let 사역동사, be 목적어, 동사 원형화해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좋아요. 3번 가봅시다. 어? 좋네요.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물어봐야 되겠네. 자, 3번 갑시다. 다음 주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3번 다 몇 번이에요? 3번 다 2번입니까? 어, 2번? 나와봐요. 자기 따로 딱 고른 사람. 따르다 그런 사람 없어? 다 2번 맞췄어? 너 몇 번 찍었어? 저 왜 근데 손 안 들어? 따르다 그런 사람 손 들어 그랬는데. 나 봐봐. 따르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인하기 전에 빨리 손 들어. 틀린 거 있는 사람. 다 2번 찍었어? 2번? 2번이 답이야. 알았지? 자,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A번이요. 여기 보세요. 헤드 무슨 동사예요? 미 목적어 나오고 뒤에 뭐 써야 돼요? 됐어요? A번 맞아요. B번은요? B번은 뭐가 틀렸나요? B번도 맞아요? B번도 맞아요? C번이요? C번 뭐가 틀렸나요? 메이크가 무슨 동사인데요? 안 되죠? 그죠? D는 뭐가 틀렸나요? 안 되죠? 사역동사니까. 됐나요? 6번은요? 맞아요? 앵그리는 뭔데요?
형용사입니다. 알았어요? 너 하나 쌀 때 I angry야, I am angry야. I am angry야. 형용사야. 알았지? 좋아요. 3번. 그 다음 옆에 가 넘어갑시다. 와, 문제만 풀라고 했더니 계열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아우, 충격받았어요. 자, 4번 봐요. 어법상 오른손을 모두 고르래요. 지수야, 4번 다 몇 번이야? 1번. 1번, 2번. 또? 없어요? 어? 어, 그래. 지수야, 3번은 뭐 하실래, 니? 오케이. 4번은요? 어, 어, 5번은요? 5번은 왜 틀렸어요? 어. 어. 지각동사인데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ing pp 다 올 수 있는데. 네. 규민아, 5번은 왜 틀렸니? 그렇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뭐라고? 능동이야. 나는 들었어. 네가 부르는 거야. 알았죠?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뭐? PP는 탈락이야. 알았죠? 했어요? 이해했어요? 어.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확인했나요? 좋아요. 5번 갑시다. 본인들이 모르는 건 필기하세요. 알았지? 본인하고 답이 틀린 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민아. 5번 다 몇 번이니? 2번. 2번이요? 2번 왜 틀렸나요? 어.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세들이는 부사거든요. 메이드 동사고요. 에브리언 목적어인데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거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부사는 안 됩니다. 알았죠? 여기 있는 부사는 예수시켜주는 거고요. 얘도 예수시켜주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됐니요? 본인이 모르는 것들은 체크하세요. 알았지? 해서 6번 가죠. 6번 다 몇 번? 알맞은 거 모두 다 모르다 고르래. 2번, 4번이요? 에이마야? 2번하고 4번?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에이미는 도와줬어요. 내가 머핀을 굽는 걸요. 2번이 맞나요? 헬프는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개예요. PP, 초부정사, 동사원형이에요.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yes, we are, pp일 때는 수동 써요. 내가 help라는 동사를 먼저 보지 말고 둘의 관계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죠. Amy는 도왔습니다. 내가 머피를 굽는 겁니다. 내가 구워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지. 능동이면 뒤에 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답은 몇 번, 몇 번입니까? 3번하고 4번이 되겠죠. 나봐봐. 문법 문제는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야. 감각으로 푸는 거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됐어요? 수업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숙제 나갑니다. 자, 일단 숙제 내주는 건 내가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채점해 오셔야 돼요. 알았죠? 채점 안 되면 숙제 안 해온 겁니다. 자, 일단 숙제 잘 들으세요. 나중에 딴 얘기할 게 없기. 알았죠? 3월 19일 그래머 숙제 41페이지 1번부터 4번 그 다음 7번부터 10번 문제 풀고 뭐요? 옆에다 이유 써오세요. 알았어요? 근거 쓰기. 그리고 구문 분석도 하세요. 그 다음 채점은 기본이라고 그랬어. 알았지?
42, 43 내렸다고 그랬고 45페이지 문제 풀고 채점 그 다음 42페이지 했죠 47페이지부터 47, 48, 49, 50, 51, 52까지 문제 풀고 근거 써오세요 그 다음 채점하시고요 그리고 답지 안 낸 6명은 다음 시간에 답지 갖다 냅니다 알았죠? 나한테 직접 갖다 내세요 수업 시간에 알았죠? 6명 됐나요? 고생을 했습니다 Thank you.